안녕하세요. 엘센아트입니다. 어느 흐린 날 다녀온 영종도에 바닷가의 검은 돌들과 바위들을 그림에 담고자 합니다. 먼저 물칠을 한 다음에 하늘을 자유롭게 칠해줍니다. 바위들의 윤곽을 뚜렷이 유지를 한 채로 하늘을 칠해줍니다. 하늘의 색상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지금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위의 밝은 면에 색을 칠해줍니다. 바위의 끊기는 모서리 부분에 면을 유지하면서 색을 칠해주겠습니다. 날카롭게 절단되어 있는 절개면을 절개면의 면과 면의 모서리 부분을 주의하면서 칠해줍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있는 바위이기 때문에 면을 나누듯이 색을 칠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바위이기 때문에 바위의 모양을 분석하고 체크하기보다 바위가 가지고 있는 입체감 때문에 나타나는 명암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부분과의 명도 대비를 파악하셔서 어둠을 빨리 깔아주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바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 이외에도 광선이나 그 밖의 것으로 인해서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풍부한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바위의 경우 전체적으로 붉은 색깔을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바위의 절개면의 방향, 그 동선의 방향대로 커다란 물질로 가감하게 하겠습니다. 칠하면서 바위 절개면에 돌출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을 살리면서 칠을 거의 사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둡게 자라고 있는 바위 위의 나무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그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약간의 바위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아래 바위들에 좀 더 어둠을 더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과 앞쪽에 빛을 받고 있는 바위들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아래쪽 부분의 어둠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바위들은 조금 더 밝음을 유지하고 햇빛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밝은 톤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잘한 바위들을 그리기 위해서 애벌칠을 하도록 합니다. 약간의 갈피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 바위들은 바위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지나치게 묘사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터치로 명암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작은 바위지만 면의 밝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서 색을 칠해주세요. 자칫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물체가 평면처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잔돌은 그냥 가벼운 터치로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선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저 빛을 받고 있는 바다가 강조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수평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앞쪽 바위들은 조금 더 색을 검은 색깔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닷물이 많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곳에 있는 바위라 바닷가의 바위들이 다 대부분 조금 검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검은 특지로 하겠습니다. 뿔에 있는 아주 작은 자갈돌들의 경우 터치가 둥글지 않게 해주세요. 약간 선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갈피를 사용하셔서 조금 더 거친 느낌을 더해줍니다. 바닷가의 모래의 사장을 그려줄 건데요. 붓에 물감이 많지 않은 상태로 갈필이 되게끔 칠해줍니다. 매끈한 붓질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뜻 나올 수 있도록 칠해줍니다.
모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 붓으로 이렇게 물감을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